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도 계속해서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대표께서는 보니까요, 실적 수혜주로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알루콜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장에 좋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업이라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가격이 쌀 때가 여러분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알루코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유는 실적 수혜주이면서 1월 27일이죠. 내일 모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는데 그 수혜주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알루미늄 그리고 알루시아시아, 알루코재팬, 예, 그리고 알루코비나 현대인디아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알루미늄과 PVC 건축자재를 생산 납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영업소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CD나 LED 판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TV에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이 있죠. 그걸 삼성전자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개선이 되면서 특히나 건설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서 모멘텀이 형성이 뛰어납니다. 1월 27일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배터리 관련 모듈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배터리 셀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알루미늄 파우치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열을 외부로 전달 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제품을 폭스바겐의 작년 6월 달에 MEB 배터리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에 있는 자회사 LT 프리시즌 폴란드의 납품을 바로 이 알루코가 하기 때문인데요. 계약 체결 당시에 납품하는 배터리 제품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가 보통은 이제 LT 정밀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글로벌 업체인 폭스바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알루코는 베트남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모듈 케이스를 생산을 해서 폴란드에 있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은 알루코의 자회사인 알루코 비나에서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알루코를 시초가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5천 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 5천 원도 금방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가격은 5천 원 두시고요. 5천 원을 빨리 돌파하거나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면 며칠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주로 알루코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 내일 보고 계신 종목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양자 암호 통신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정부에서 1월달, 2월달 안에 이 양자 암호 통신 모델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넷이 SKT와 이 전송 암호 모듈을 국정원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력이 나왔는데 그때 코이버도 좀 같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볼 종목은 코이버입니다. 코이버가 이제 급등력이 나왔다가 오늘 좀 하락력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력은 시장에 좀 코스닥 투매로 인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 주체 없이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광 전송 장비를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5G 이동통신망 구축에도 참여하며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5G 관련 장비주들은 자산가치 대비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상당히 낮고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도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 통신에 관련해서 이슈를 만들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KT와
SK와 공동으로 암호화 장비를 개발을 했었고 LG유플러스와 격자 기반의 양자 내성 알고리즘 광정수 장비에 적용을 또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자 암호 통신이 상용화가 되면 우리넷과 마찬가지로 대장주로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여 깨지더라도 6,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13,000원 이상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래도 현금 보유하신 분들에게도 또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오늘도 희비가 교차했던 하루가 또 지났고 지금 총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코이보와 알루코 그리고 파트론과 삼보모터스까지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학기 스타 수고하셨어요.